두근두근 한국. 오늘의 여행지는 산 좋고 물 좋은 경기도 여주 생월이 농촌마을인데요. 오늘 이곳을 찾은 두 선남 선녀. 즐거움 가득한 농촌 체험부터 정말 보배찾기 같아요. 아, 진짜 우리 꿀맛이다. 자연과 하나 되는 힐링의 시간까지. 여름에 더 즐거운 농촌 체험,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여행을 갈 친구는 누구일까요? 드디어 제가 바로 여기 여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겉모습과는 달리 농촌을 사랑하는 21살 여대생 해리. 날씨가 근데 좀 많이 더운데 오늘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 남자인 친구가 와줬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한다는 그런 막 설레는 감정이 막 있을 것 같아서 전 남자인 친구가 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오지 않았나 봐요. 너무 막 떨려가지고 지금 빨리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해리의 바람은 이루어질까요? 그 시각 범상치 않은 걸음걸이에 화려한 패션으로 나타난 한 남자. 혹시 오늘 여행 갈 중국인 친구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남자 류고창. 정말 두근거려요. 설레고 오늘 또 어디 갈지 모르니까 더 두근거리고 설레고 지금 되게 궁금해요. 아직 오늘 여행 주제를 모르는 고창. 기대감 가득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오는데요. 짜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에서 류고창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25살이고요. 네, 저는 21살이고요. 정혜리라고 해요. 저는 25살이니까 오빠 맞죠? 네. 오빠라고 불러줘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어디 가는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네. 근데 제가 이게 옷을 이렇게 딱 봤는데 네. 오늘 같이 할 수 있을까? 약간 막 걱정이 되는데. 나름 최신 아이템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왜요? 진짜 멋있게 입으셨는데. 네. 제가 오늘 농촌 체험을 할 거예요. 농촌? 네. 네. 농촌? 농촌. 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농촌은 아는데 네. 저는 바캉스 간다고 그랬는데. 진짜요? 저만 낚였어요. 어떡해. 해산물 먹고 이렇게 다니면서 물놀이 하고 신나게 이렇게 끝났는 줄 알았는데 네. 농사한다고요? 근데 다 해드릴게요. 눈 있으면 다슬기라도 잡아서 해드릴게요. 아니요, 믿기지 않아요. 믿기지 않아요. 얼마나 되는데요? 물놀이 해드릴게요. 정말요? 정말이죠? 네, 정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해리 씨 한번 믿고 갈게요. 좋아요. 네, 어디 봐야 되는 거지? 여기요? 네. 그럴까요? 그럼 농촌 체험을 하면서 오케이. 기념으로 네, 인증샷 한번. 하나, 둘, 셋. 두 친구의 농촌 체험 여행.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여주 상월이 마을을 가려면 동서울 종합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여주 종합터미널에서 하차, 다시 한번 버스를 타면 마을 도착입니다. 서울에서 2시간 16분 거리에 있는 여주시 상월이 마을. 산자락에 둘러싸인 이곳은 40가구가 사는 시골 마을인데요. 평범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농촌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홈스테이 1호 마을입니다. 거의 나왔어, 진짜. 진짜 되는 거지? 거의 나왔어, 오빠. 오빠 근데 너무 지쳤어요. 진짜? 그래도 농촌 가는 오빠 처음 간다며요. 맞아요. 그래도 나 가는 막 어떤 기분이나 이런 거. 설레죠? 설레요? 궁금하고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또 궁금하고. 그렇죠. 오빠 일로 와봐요.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아는데 이거 뭐라고 할까? 이거. 이거 뭐라? 네. 뭐지? 이름이? 강아지 풀. 맞아요. 강아지 풀. 이 중국어로 뭐라 그래요, 이거는? 이거는 거우 이바타. 거우 이바타. 이거는 거우는 강아지고 이바 그는 그 꼬리예요. 강아지 꼬리. 이렇게 배우네요. 100년 된 느티나무를 지나 두 친구의 눈에 띈 것은? 와, 오빠 잘 찾아왔다. 여기는 마을회관이에요. 마을회관? 네, 이제 여기 시골에 사시는 이제 분들이 여기에 모이셔서 같이 이렇게 놀기도 하시고 밥도 드시고. 밥 먹고 싶으네요. 오빠 밥 먹고 배고파요? 네. 그러면 안에 어떤 분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러. 오케이, 고고고. 고고고. 마을회관에서는 또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까요? 어, 계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화투 아니에요? 오빠 화투 알아요? 어, 화투는 아는데 네. 할 줄은 몰라요. 되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미나토요. 네? 미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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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나토? 미나토야, 수시, 먹음단, 찬단 이런 거. 오. 여기 뭘 하러 오셨어요? 아, 저희요? 네. 저희는 농촌 체험하러 왔어요. 네. 네, 이분은 중국 분이세요. 오빠 좀 얘기 소개 좀 해주세요. 진짜 이뻐. 할머니 정말. 너무 이쁘다. 네, 너무 이쁘네. 아침에 항상 웃긴다. 딸이 있어요? 딸이 없잖아요. 딸이 없어요? 아. 딸이 있으면 사고사고. 손녀딸이 있는데. 아, 손녀딸이 있어요? 저 기다릴 수 있어요. 저 기다릴 수 있어요. 안 돼요? 아. 어르신들, 배고픈 고창과 해리를 위해 과일을 깎아내주시는데요. 이런 게 바로 시골 인심이겠죠? 마을 주민 80명 중 60대 이상이 29명. 그러다 보니 일손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수박새 풀이 엄청나요. 뭐 하냐고. 그거 우리 좀 매주셔. 그거 매야 돼요? 고창, 그렇게 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풀 정리하라. 그나저나 웃고 떠드는 새 시간은 자꾸만 갑니다. 알겠습니다. 고창과 해리, 이러다 농촌 체험을 못할 수도 있겠어요. 저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마을에서 체험할 수 있는 농촌 체험을 좀 배우러 왔거든요. 아, 예. 혹시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예. 옥수수 따셔야 되고, 네. 또 감자 피해야 되고, 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 네. 아주 잘 오셨어요. 가서 옷 좀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갈아입으시고 저랑 같이 움직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제가 갔다 올게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여주 상어리 마을에서는 다양한 농촌 체험을 하며 시골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때묻지 않은 자연을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군가요? 고창이 일바지와 밀짚 모자로 훈훈한 농촌 청각으로 변신했는데요. 이해질 수 없는 해리도 참한 농촌 아가씨로 변신. 복장도 완벽하겠다. 이제 일하러 가볼까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감자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네. 오케이, 고고! 고! 여주 상어리 마을에서 제일 처음 체험해볼 것은 제철 맞은 감자 캐기. 그런데 감자는 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 여기가 감자밭이에요. 여기 감자밭이요? 어, 뭐죠? 네?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가 감자밭이고 감자가 마르지 않게 이제 풀 덮어놓은 거니까 아~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인다고. 아~ 자, 나를 따라서 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와, 처음 들어와요, 생애. 생애 처음 들어보는 호미. 네. 자, 이렇게 감자가... 이쪽에 한 번, 이쪽에 한 번. 아, 그럼 이제 감자의 상처가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 어, 선생님 이거 저희가 캐고 집에 다 갖고 가도 돼요? 가져가도 돼요. 어, 진짜요? 캐는 만큼 가져가요. 아, 좋습니다. 그 대신에 좋습니다. 많이 가져가면 내년에 와서 가져올 때 봉사를 하지. 그러니까 적당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상처 없이 감자를 캐는 것이 감자 캐기의 포인트. 두 사람 배운 대로 잘 캘 수 있을까요? 열심히 감자를 캐보지만 일보다 더위라는 복병을 만나 힘들어하는 해리. 더운 건 남자인 권창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잘 해나갑니다. 귀농할 생각 있어요? 있죠. 어, 있어요? 네. 어, 오빠 그럼 나중에 눈농사, 뭐 밭농사 이런 거 뭐 하고 싶어요? 상관없어. 왜? 감자 아니면 돼. 너무 힘들어. 어, 너무 더워 지금. 와. 야, 물 드세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얼음이 없어서. 아이고. 어, 감사합니다. 더위에는 역시 냉수바른 게 없죠. 아우, 시원하다. 더위가 싹 사라집니다. 아, 진짜. 오아시스야, 오아시스. 아우, 너무 달다, 물이.
냉수로 기운도 얻었겠다. 다시 감자캥에 나선 두 친구. 아, 근데 나 오빠 우리 내기하자. 무슨 얘기? 오빠 무조건 할 거지? 아닌데 한번 말해봐봐.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우리 감자를 캐서 제일 큰 거 캔 사람 소원 들어주는 거 어때? 그래 뭐 끝까지 뭐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어? 누가 더 잘하는지 한번 해보자고. 30도씨를 웃도는 날씨에 시작된 왕감자 캐기 내기. 막상막하의 속도로 감자를 캐는데요, 예상외로 접전. 과연 승리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내기 덕분에 생각보다 빨리 감자를 캔 과찬과 해리. 하지만 아직 마음에 드는 왕감자를 찾지 못했는지 계속 감자를 캐는 해리. 결국 해리야. 오빠. 우리 그만하자. 고마해라. 우리 솔직히 진짜 너무 열심히 했지. 이 정도면 충분히 청년으로서 도움이 됐겠지? 얼굴 빨개졌어. 오빠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고 한번 내기 결과를. 알겠어. 3초 안에 안 잡으면 안 되기. 하나, 둘, 셋. 잡았어? 잡았어. 두 개야. 하나 버려 빨리. 아니 큰 거. 이거 반지. 그럼 이걸로 할게. 이상한 거. 이걸로 할게. 한번 해보자고. 내 거 더 큰 거 같은데? 아니야 오빠 잘 봐. 비슷하지만 내 게 더 큰 거 보여. 비슷하지만 내 게 훨씬 커 진짜 오빠. 너무 지쳐서 너랑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 빨리 심판하는 분을. 위원장님. 네. 아 열심히 많이 계셨다. 심판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게 더 커요? 어느 게 더 클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요건 네. 길이가 길고 대신 홀쭉하고 네. 요건 짧으면서 두께가 굵으니까 네. 오케이. 이쪽에 승. 오케이. 위원장님 잘생기셔서 이렇게 보는 눈도 이렇게 딱 있으시네요. 오케이. 오빠 졌어요. 네. 내가 그러면은 적당한 걸로 해줄게. 자, 내 소원은 오빠 감자를 주고 감자춤을 내 오케이. 앞에서 빨리. 빨리 보여줘 오빠. 오케이. 시작.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보아창의 감자춤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와 잘했다. 선생님 점수는 어때요? 날 더운데 열심히 했으니까 네. 85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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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전 조금 했는데 감자는 많이 캤네. 그래요? 아니야. 해마다 와서 이지 시켜야 되겠어. 아이고 그런 말 제발 하지 감자 마십시오. 감자만 기다릴 테니까 말할게요. 아이고 와 너무 더워요. 그래서 농사일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야 이제 가자고. 감자 다 캤으니까. 어떻게 이전에 제가 드릴게요. 아 괜찮아. 드릴게요. 돌아오는 길.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우와 정말 시골에서만 볼 수 있는 경기였네요. 이장님. 안녕하세요. 오 잘생기셨어요. 날 더운데 고생들 많이 했겠는데. 한번 체험하러 왔어요. 내과에 가서 쉬었다가 샤워도 좀 하고 그러고 오지 뭐. 그래도 돼요? 저희 타도 돼요? 타고 가지 뭐. 대박. 경운기도 만나고 얻어 탈 수도 있다니 거창과 해리 운이 좋은데요? 아 설렜다. 나 이거 처음 타봐. 꽉 잡아둘. 네 알겠습니다. 떨어지면 큰일 나. 재밌어. 시골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경운기 드라이브. 여기 시골이지만 없는 게 없어요. 다 갇혀 있어요. 신선한 공기랑 되게 많은 사람들의 친근감도 있어요. 재밌어요. 최고의 사요. 마음씨 좋은 이장님을 만나 거창과 해리 경운기 체험도 하고 오늘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겠죠.
하고 즐기는 사이 어느새 내과에 도착했는데요. 내과에 도착하니까 돌일만 나왔어요. 산 아래에 위치한 내과는 여주 상월의 사람들만의 더위를 쫓는 휴식처인데요. 우와, 보기만 해도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죠? 그래서 여주 상월이 마을에서는 야영장도 만들어놔 사람들이 야영도 즐기고 농촌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시원하다. 천천히 와. 오! 우와! 잠시만! 시원할 뿐만 아니라 물이 맑아 아주 유명하다는데요. 이것이 바로 여주 상월이 자랑이죠. 물 속에 몸을 조금만 담궈도 금세 시원해지는 냇물! 에어컨이 필요 없을 지경인데요. 그리고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물이 떨어지는 곳! 아니야, 우리 사진 있는데 뭐 얘기를 해서 해야지. 가위바위보로 가위바위보로 지는 사람을 뭐 한 거야. 아이고, 온종일 포창 운이 참 없네요. 야, 남자들! 와! 시원해! 남자가 되게 섹시한 면을 보여줄게. 보여줄게. 섹시 오빠 간다. 와, 이건 뭘까요? 아우, 포창. 섹시보다는 건강을 먼저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오빠, 섹시한 거 엉뚱하게 보였어. 근데 너무 불공평해. 조심해, 조심해. 한창 물놀이를 하던 이때 두 사람의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그거 뭐야? 밥 봐봐, 오빠.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은 뭔지 아시겠죠? 중국인은 고창도 알까요? 오빠, 뭔지 알아? 물고기 잡는 거 맞아? 맞아. 이게 조떼라고 하는데. 조떼? 와. 잡는다, 이거. 내가 여기서 물고기 물고 간다. 오빠, 잡아. 자신 있게 물고기를 물기 시작하는 해리. 과연 몇 마리나 족대에 잡혔을까요? 오이,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처음 해보는 족대 체험이라 쉽지가 않네요. 호당이 아니라 원래 이런 맑은 물 속에서 물고기 잘 없어. 왜냐면 숨어야 되니까 여기 잘 보여서 잘 안 와. 차라리 너를 잡는 게 나아. 민어공주를 잡는 게 나아. 너 이런 거 아니야? 물놀이 하며 더위를 식히니 천국이 따로 없죠. 물고기 잡았어? 아니요, 안 잡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잘 잡을 줄 몰라서 그렇지 기술 있어야 잡지. 복수도 좋은 것 좀 먹고 뭐 이제 물놀이 좀 더 해야지 뭐. 오빠가 정말 배고프다. 배고프. 우와, 옥수수와 아까 캔 감자네요. 네. 정말 배고팠어. 기다려. 시간이 없어. 빨리 먹어야 돼. 쥬어스! 쥬어스! 짠! 맛있게 먹어보자. 먹거든. 너무 뜨겁다. 어떨까? 되게 차이지고 달콤해. 진짜 그렇구나. 와, 진짜? 응, 정말. 진짜 그렇구나. 나 이 감자가 너무 궁금한데. 너 먹어봐. 진짜 오빠. 와, 태어나서 이렇게 단 감자를 처음 먹어봐. 너무 힘들었지. 우리 이거 감자를 땄을 때 너무 힘들었지. 달콤한 이런 후식을 먹고 이런 여유를 느끼는 건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누가 해줬어? 내가 해줬어. 예. 더위도 식혔겠다. 다시 농촌 체험에 나선 두 사람. 이번에는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와, 옥수수 따기 체험이군요. 마침 밭에 도착한 과창과 해리. 네, 이게 우리 옥수수 밭인데 벌써 다 수확을 했어야 되는데 손이 모자라가지고 아직 수확을 못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따줘서 오늘 수확을 전부 해야 돼. 네. 자, 옥수수를 보면 여기 수술이 있는데 네.
지금 순순히 이렇게 말랐잖아. 네네. 지금 이때가 가장 좋은 때. 아. 말르면 못 먹어요. 딱딱해서. 그 색깔이 아주 선명하면서. 네네네. 마르지 않은 건 땀은 아직 덜 연그렀어. 아. 그거는 내버려두고. 네. 이런 상태에 대한 말른 거. 오케이. 네. 선생님, 오늘 제가 여기 다 싹쓸이 하겠습니다. 여기. 다 싹쓸이 해드리겠습니다. 못하면 집에 못 가는 거야. 오케이. 자신만만하게 해리가 먼저 옥수수를 따기 시작하는데요. 우와, 손끝이 정말 야무지죠? 수수 따기가 엄청 힘들어. 옥수수를 다 싹쓸이 하겠다고 말했던 고창.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듯이 누구보다 열심히 옥수수를 땁니다. 이러다가 진짜 여기 있는 옥수수 싹쓸이 하겠어요. 어때? 옥수수는 좀 딸만하지 않아? 그치. 그치? 어, 감자보다 좋은 것 같은데? 아, 감자 때가 너무 힘들었어. 그치? 아, 응. 이거 더 괜찮은 것 같지? 응, 이게 더 나아. 옥수수 따기 체험은 긴 옥수수 때 덕분에 그늘이 생겨 뙤약볕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야, 오빠! 이유! 많이 땄어. 많이 땄어? 응. 이야! 근데 이거 더 마이크랑 더 많이 닮은 것 같아. 마이크. 어, 진짜? 응. 오빠가 이걸로. 응. 오빠가 옥수수 밭에 와 있는 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리포터식으로. 좋아. 응. 现在你们看到这个玉米呢是我在韩国掰的玉米看是不是非常好吃所以一定要在家里边也要尝试一下 오빠를 만나고 가장 멋있었어. 가장 멋졌던 순간. 아, 이 오빠 중국인 컨셉 짜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오, 중국인 같았었다. 오케이, 빨리 열심히 일을 하죠. 어느새 옥수수 따기 체험을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 다 조금씩 지쳐 보이는데요. 그런데 거창 행동이 뭔가 수상해 보입니다. 거기다 옥수수 밭 안으로는 왜 들어가는 거죠? 오빠! 오빠 힘들지 않아? 엄청 힘들지. 힘들어? 오빠 힘들어 죽겠어. 오빠가 정말 많이 이렇게 느끼고 가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 어, 그치 그치. 한국에서 여행 중에 기억에 남는 여행? 이런 걸로 남았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남을 것 당연하지. 같아? 남을 것 같아. 어, 진짜? 어. 우리는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일만 할까? 그렇게 힘들어? 아니 지금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래, 좋아. 어. 벗겨내는 것도 일이네. 대답이 없어. 오빠 지금 방금 일 안 했지? 아니, 아니야. 일하고 있었어. 나 왜냐면 바깥에 거는 다 했으니까 나 지금 여 안에 거 따고 있어. 됐어! 뭐야, 오빠 그렇게. 아, 아니야! 옥수수로 맞아본 적 있어? 어? 맞아본 적 있어? 아니? 막 강냉이 털어? 아,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어, 그러지 마. 알았어. 열심히 해, 오빠. 어, 알겠어. 혜리야. 어. 사실 나 너한테 뭘 보여줄 거 있어서 숨어 있는 거야. 어, 뭐야? 말 보여줘봐. 어때? 아, 진짜 오빠. 어때? 아, 아재 느낌이 아주 물씬해. 이게 아재가 아니라 할아버지 아니야? 혜리야, 너도 한번 해봐봐. 그거를? 어. 저 봐봐. 아니, 할머니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내가 붙여?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어. 아, 좋아, 좋아. 중성미 있잖아, 중성미. 어. 뭐야, 그게? 잠시 놀면서 휴식도 취했겠다. 고창과 해리, 다시 책임감 있게 맡은 바 옥수수를 있는 힘을 다했다는데요. 많이 덥지? 네. 이렇게 와서 체험을 이렇게 해준 게 너무너무 고맙고. 네네. 또 내가 해야 될 작업량을 처리해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수학 체험을 통해 두 사람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네요. 근데 뿌듯해요, 진짜. 근데 고생 많이 했고 많이 쌌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빠 뿌듯하죠? 이처럼 다양한 즐길 거리가 가득한 여주 생어리 마을에는 이외에도 사계절 내내 계절별로 다양한 체험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계절에 상관없이 수시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거리도 많으니 가족과 함께 오시면 좋겠죠. 혜야,
이게 시골이라 그런지 저녁도 빨리 오고 그 다음에 되게 컴컴해요. 맞아. 이게 서울이랑 되게 달라. 맞지? 진짜 아까 전에 좀 컴컴해진다 이런 느낌이 딱 받았는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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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우리나라인가? 이런 생각 외국인 느낌? 뭔가 다른 세계에 와. 오빠 근데 무슨 냄새 나지 않아? 고기 굽는 냄새 나는데? 고기 굽는 냄새? 안 그래? 내 호각상 맞는 것 같아. 배고파서 그런 거구나. 이장님. 어서 오세요. 같이 가도 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이거 선수 앉아요. 오늘 열심히 농촌 체험을 해준 두 사람을 위해 동네 주민분들이 무궁의 시골 밥상을 준비해 주신 건데요. 두 사람 고생한 보람이 있겠어요. 이 반찬 모두 여주 상월에서 키운 농작물로 만들었다니 정말 맛있겠네요. 평안의 농촌이라 준비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요. 아니, 지금 상다리 부러질 것 같아요. 있는 대로 맛있게 먹어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어.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저 맛있게 먹겠습니다. 원래 이게 또 숯불에 구우면 진짜 맛있어요. 김치하고 한번 싸서 먹어요. 감자 캐느라고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오 감자 이열 오빠 죽겠는데. 우와 이게 바로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이죠. 그 맛이 어때요 고창? 너무 감격스러워. 너무 맛있어서 말을 못해. 장아찌랑 그거 같이 마늘이랑 같이 줬잖아요. 되게 맛있어요. 아마 중국에서 고생보다 한국에서 고생한 게 아마 추억에 많이 남을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한 잔 줄 테니까 막걸리 맛있게 들라고. 네, 와. 너무 부려 먹어서 미안해요. 아니요, 저 오히려 배운 게 많아가지고 감사하죠. 체험하게 해주셔서. 더위 때문에 힘들었지만 시골의 정도 느끼고 얻은 게 더 많았던 농촌 체험 여행. 맛있어요. 원래 감자 잘 캐고 옥수수 잘 따는 사람은 많이 자시라고. 시간이 주어지는 데는 하루 더 자.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저희가 이런 게 이렇게 미숙하고 나쁘지 않았나 봐요. 아 초보자 치고 너무 잘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냥 하는 소리요. 믿지는 마라. 자연 속에서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었던 농촌 체험 여행. 함께한 친구가 있었기에 서로에게 추억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